야! 안녕하세요. 내무새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날씨도 덥고 시원한 걸 찾던 중에 라운드 티셔츠를 입으면 시원하겠구나 생각돼요. 남녀가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면 소재의 라운드 티를 만들었습니다. 영상에 나오는 3D 작업은 아는 분들만 뚫어지게 보시고, 얘가 뭐 하는 거지? 생각되는 분들을 위해 라운드 티의 유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라운드 티. 목을 둥그렇게 파고 네모난 몸판에 송이 달고 끝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편하고 간단한 티셔츠입니다. 라운드 티셔츠는 일반적으로 둥근 목 디자인을 가진 티셔츠를 말하는데요.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등장했으며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 입기 좋은 옷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. 이후 라운드 티셔츠는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남성들의 캐주얼한 스타일을 대표하는 아이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. 라운드 티셔츠는 다양한 스타일과 디자인으로 제작되며 일상적인 착용에서부터 운동할 때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. 이러한 티셔츠는 면 소재로 제작되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로도 인기가 있습니다.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라운드 티셔츠. 내무새 형아, 나도 사주라. 라운드 티 제작. 라운드 티 제작을 위해서는 디자인 및 패턴 제작과 그리고 원단의 선택, 재단, 봉제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.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은 디자인 및 패턴 제작과 봉제인데요. 디자인과 패턴 제작은 디자이너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봉제는 원단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라운드티는 특성성 시보리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보리 처리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. 지금까지 라운드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단순함이 가장 어렵듯이 단순한 라운드티에도 간단하지만 디자인적